이제 사실 사진이라는 이 가게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, 네 명의 마음을 다 모았다, 이 사진 사진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 명의 농업자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, 대선 경선도 공교롭게 네 분의 후보들이 뛰었는데, 그 마음 다 하나로 모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, 사진 사진이라는 것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. 홍선배님하고 유선배님하고 네. 또 우리 원재관님하고 이렇게 같이 딱 모여서 식사를 했으니까 맞아요. 세 분이 바로 결과를 신경하고 대선 선출위원회 주최위원회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지지가 어떻게 된 건가요? 제가 선생님 감정 관리하시나 예예 예. 아유 성우 부르겠습니다. 농업당이 어쩌다고요? 비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